안녕하세요. 옥사부TV 영영호입니다. 아, 오늘 제가 태국 요리 한번 배워보려고 또 태국 셰프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 김여아 셰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와디카. 한국 사람입니다. 아, 우리 그 김여아 셰프는 태국 요리 경력 한 10년 넘었죠? 네. 태국에서 네. 이제 직접 조리 학교도 다니고. 아, 태국에서? 네. 현지에서도 일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8년 정도 레스토랑 아, 운영을 했습니다. 그죠. 자기 샵 했었죠? 네. 아, 네. 요즘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또 이제 다시 하겠죠. 네, 조만간 또 오픈하는데. 근데 태국 요리 되게 잘해요. 되게 맛있게 해가지고 제가 태국 요리 몇 가지를 제가 또 부탁을 했어요. 한번 와서 만들어달라. 그래서 흔쾌히 또 수락을 했는데 오늘 보여줄까요? 네. 카논 빵나무입니다. 카논 빵나무? 보통은 태국에서 빵을 네. 카논 빵이라고 합니다. 아, 카논 빵? 네, 카논이 이제 이런 밀가루나 이제 디저트를 통칭하는 무가 그 아, 돼지고기? 돼지고기예요. 아, 그래서 이 꿍이라고 하면은 이제 새우인데 새우로 요걸 해도 되고 둘이 섞어도 되고 돼지고기로 해도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카논 빵나꿍 빵나꿍. 아, 물어보지 말걸. 네, 아, 그럼 오늘은 그럼 약간의 그 중국의 멘보샤 비슷한 거네요. 네, 맞아요. 멘보샤는 새우로 하는 거고 네. 그거는 멘보샤가 아니라 고기라니까 멘보육 같은 네. 태국 스타일. 오, 네네. 한번 그럼 네. 구하기 쉽기 때문에 일단 돼지고기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뭐 정말 나는 고기 싫다 이러면은 새우로 네. 됩니다. 새우 맛있죠. 멘보샤 짱이죠. 네. 근데 오늘은 돼지고기로 하는 걸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준비 재료는 네. 식빵 오. 필요하고요. 뭐 사실은 약간 부드러운 빵이 좋아요. 이렇게 식빵처럼 너무 질긴 뭐 바게트나 이런 거는 조금 튀기고 나서 더 질겨지기 때문에 뭐 식빵이 네. 괜찮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소스가 좀 있어요. 네. 찍어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얘도 그 중국 기원 음식이에요. 그래서 태국 음식 중에 어떤 한 줄기는 이제 중식 기원 음식들이 많아서 얘도 제 생각에는 멘보샤에서 이제 착안을 한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막 태국 길거리에서 너무 쉽게 팔고 아, 그래요? 가정에서도 사람들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요리고요. 대신에 소스가 필요한데 그냥 새콤달콤한 소스가 필요해요. 아, 새콤달콤한 거? 네. 그래서 이제 안에 이제 주 재료는 오이, 그 다음에 고추, 그 다음에 양파나 샬롯 이런 세 가지면 충분하고요. 네네. 그래서 얘를 식초와 설탕 끓인 물에다가 이제 식힌 다음에 얘를 넣고 이제 같이 곁들여 먹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소스 먼저 만들겠네요? 네. 네네. 그래서 고추는 그냥 소스에 들어갈 만하게 그냥 좀 썰어줄게요. 아, 소스에? 네. 네, 이렇게? 네. 그냥 요 정도로. 고추 작게? 네. 얘도 사실 원래는 조그만한 네. 그 샬롯이라는 그렇죠. 그냥 조그만 양파. 네, 양파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다이스 정도면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뭐 요 정도? 식초 한 3분의 1컵 설탕은 2분의 1컵이에요. 아,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네요. 되게 맛있겠어요. 네. 그리고 소금 2 티스푼 정도 소금 약간 네. 조금 녹여주시고 사실은 원래 여기에 이제 갈랑가라고 향 나는 뿌리 식물 같은 네. 걸 넣어놓으면 되게 향이 좋거든요. 네, 그냥 생강 같은 거 얇은 한 피스 같은 거 생강을 넣을까요? 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관을 이런 게 이제 보통 일주일 넘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서 아, 네네. 보관할 때 그냥 한 피스 정도 넣고 보관하면 향이 아주 좋습니다. 다 이제 끓었거든요. 끓기 직전에 그 설탕만 지금 녹은 거 아, 설탕하고 소금만 녹으면 네. 아, 된 거네요. 네.
어차피 냉장 보관을 하면은 얘가 약간 끈기가 생기거든요. 네. 얘는 태국어로 남아잣이라고 하거든요. 남아잣. 네. 남아잣. 남아잣 소스.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냥 소스. 소스. 네. 새콤한? 오, 새콤 달콤할 것 같아. 네. 이게 생각만 해도 이 향이 딱 군침 나는 향. 네. 이제 고기를 양념을 할 건데요. 오늘 또 이제 제가 절구를 가지고 나와서 좀 빻아서 넣는 방향으로. 진짜 태국 가면 이거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마늘 넣어주시고 고수 뿌리예요. 고수 뿌리를 잘 세척을 한 다음에 뿌리만 해가지고 빻아요? 네, 후추 한 1티스푼 정도. 오, 후추도 많이 들어가네. 네. 오. 마늘이랑 고수 뿌리랑 후추를. 아, 네. 좋고. 그래서 좀 얘는 매빠야 돼요. 매빠가 뭐예요? 매빠야 되는데. 매빠가 뭐예요? 막빠? 많이 빠. 아, 매우, 매우 빠라. 네. 아, 매우 차라고 똑같은 거네. 매빠. 고기 안에다가 다져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조금 넣어줄 건데요. 한 150g 기준에 한 두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소스가 달기 때문에. 내가 섞을까요? 네. 간장. 간장. 한 작은 술 네.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술. 네. 굴소스. 네. 그다음 피쉬 소스도 한 작은 소스. 술 정도. 네. 오. 전분을 조금 넣습니다. 전분. 감자 전분입니다. 뭐뭐 네. 뭐 옥수수 전분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죠? 네. 일단 얘는 이렇게 해놓고요. 식빵을 정사각형으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엔 이제 빵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이제 가니쉬로 아. 홍고추 슬라이스랑 고수 잎만 아 모양 내게? 네. 아. 이렇게 따주시면 아 이거 딸까요? 오 나도 할 일이 있네. 요 정도? 아 네. 좀 얇게 썰었네요. 네. 요 정도? 옥사부님 도움으로 좀 이렇게 완자가 난자스 같이 완성이 네. 되었어요. 네. 얘를 이제 빵 위에 발라줍니다. 같이 바를까요? 네. 가운데 조금 눌러서 좀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너무 많지 않게 눌려주시고 가운데가 좀 움푹 들어가게. 살짝 가운데가 네. 들어가게. 이렇게 지금 고기를 얹어 보았습니다. 네. 얘를 이렇게 한쪽에 한쪽에 네 해주고 고수를 이렇게 이거는 모양 내기 위해서 그러는 네. 거죠? 근데 꽉 안 눌러주면 튀길 때 얘가 다 빠져나와요. 그쵸. 이거 보면서 저는 한국 그 전 생각났어요. 그쵸. 전도 그러죠. 비슷하죠. 네. 얘를 이제 계란 그 물을 살짝 입혀가지고 노란색이 살짝 보이는 면이 있었을 때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묻히고 네. 이 빵 쪽에는 안 묻히고 이 살 있는 데만 묻히는 거네요? 빵 쪽에 묻혀도 돼요. 아 겉에 살짝 이렇게 묻혀서 그래서 한쪽으로만 두면 얘가 움푹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얘를 한번 뒤집어 줘야 돼, 그때. 얘 그 위에 빵을 하나 더 덮질 않으니까 네. 익는 시간은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쵸. 네. 1, 2분 상관이 네, 이 겉면 한 면만 있으니까 고기가 되게 얇잖아요. 금방 익으니까 살짝만 튀기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담고 아까 그 소스 네. 저희 만들었잖아요. 어느 정도 식었어요. 그래서 소스를 이렇게 담아줍니다. 야채도 조금
그래서 보통은 얘가 이제 빨리 넣게 되면 빨간 물이 들어가지고 야채에서 분리해가지고 나가기 전에 자. 자, 또 맛있는 카논빵나무 예, 타이식 멤버 돼지고기 튀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맛있어 보여요. 소스도 되게 달짝지근하고 좋아 보여. 얘를 좀 올려서. 아, 올려서? 네. 오. 오, 맛있네. 아, 나 큰 기대 안 했는데. 오. 맛있다, 이거 진짜. 소스가 또 맛있네요. 그 새콤한 거 같고 약간 느끼한 것 같은 거를 이 소스가 확 커버를 하네. 약간 멘보샤랑 좀 맞아, 멘보샤 똑같아. 네. 태국 안 들어가 고기가 들어. 좀 더 좀 미취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새우로 하면은 조금 더 약간 뭐랄까 그 쫀득쫀득한 느낌이고 고기로 했을 때는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먹는 맞아. 맛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새우가 좀 더 맛이 가볍다고 해야 되나? 얘는 좀 더 고기는 약간 좀 더 무겁고 둘 다 괜찮아요. 근데 소스가 맛있으니까 다 괜찮네. 근데 다 먹어도 돼요? 근데? 미안한데? 그래서 또 한 분이 또 남겨달라고 또 하시네. 아 참. 전 그런 인정사정 안 봅니다. 태국에서는 진짜 가정에서도 많이 해먹어요. 아 그래요? 사실 아이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고 뭐 바르고 이런 거는 잼 바르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완전히 맛있는 태국식 멘보 돼지고기 튀김. 아, 이게 벼랑 멘보 샤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은 또 돼지고기를 했는데 또 굉장히 소스가 또 식초랑 설탕이랑 약간의 소금을 넣고 살짝 끓여갖고 이런 상큼한 고추나 이런 오이 이런 게 든 게 또 굉장히 좋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진짜 즐겁게 사모님이랑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그 유아 씨는 같은 쉐프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분야인데 어디서 우리가 알게 됐냐면 공치다가 필드에서 그래서 알아가지고 또 태국 요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초대했는데 정말 좋은 요리.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예,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돼지고기도 되고. 뭐 새우도 되고 섞어도 되고 그래서 튀겨가지고 소스 이렇게 달짝지근하고 그런 거 찍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은 또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